왜 사귀는데 왜 약간 왜 아마 그러니까, 살짝 수학 그러니까 나 진심도 있고 진심도 있는데 너는 왜 없니 이렇게 시작한 건데 너무 뭔가 너무 상황이 네, 너무 직설적이다. 넌 내 진짜 여자친구야 하면서 내 마음은 이런데 넌 지금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해서 끝냈으면 뭔가 어때? 아씨 근데 왜 너 대답이 없냐 약간 시큰둥하게 왜 이렇게 하냐 판단 불가능이다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물어볼게요. 내 마음은 이런데 넌 지금 어때? 라는 식으로 끝을 낼게요. 여기부터 형이죠. 그치 맞지? 아 미안 그러니까 너가 이제 끝에는 살짝 자조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귀어서 이제 물어볼게. 라임은 형 거 라임으로 가도 가름, 가름인데 어때? 라는 거 할 수 있어. 그니까 구조가 내 말이랑 똑같아. 진심아 바람 주신 거 같으면은 야찬 좀 어렵잖아요. 조금 돼지면은 이쪽. 네, 이 내용이 똑같은데 두 가지를 똑같이 갈 수 있어. 너 쪽에서는 행복을 받아가려면 너도 한 두 마디 네 마디 정도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두 마디 비워놨어요. 예, 이게 형이죠. 오케이. 너 두 마디부터 좀 워기 들어가면서 약간 상황이 바뀌. 그때 약간 이걸 넣어주는 거야. 나 행복한데 넌 나는 행복한데 잘 모르겠다. 그런 것만 해주면 나 받아서 들어가기 편하지. 오케이 오케이. 잘 그렇게 해서. 야 남준아 너 앞에 가서 뭔데? 남준이 지금 다 쓰고 있어요. 처음부터 쓰고 있어. 어디 있는 거야? 진실 하나로 깨닫기.